지금부터 난이도 경기에 이어 여자 일반부 속도 경기 8강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첫 번째 경기 송한나래 선수와 정훈아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선수는 송한나래 선수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는 정훈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기량을 뽐냈던 선수인데요. 네, 송한나래 네. 선수 뭐 리드맨 리드, 예, 볼더링맨 볼더링. 그리고 또 이렇게 속도면은 속도, 예, 세 가지 종목에 모두 능한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송한나래 선수, 지금 정훈아 선수와 지금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네 터치했습니다. 송한나래 선수는요, 지금 네. 그 루트를 등반을 하면서 본인이 다음 라운드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 송한나래 선수가 20초 048의 기록으로 네, 4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플레이 화면 보시면 좀 여유가 많이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송한나래 선수가 아직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송한나래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그런 경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힘을 비축해서 다음 경기에 하겠다는 건데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경기 펼칠 선수는 엄혜령 선수와 김소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김소라 선수가 역시나 또 속도 경기에 나와줬네요. 네, 김소라 선수 뭐 리드 종목 그리고 네. 볼더링, 예, 속도 다 능한 선수죠. 네, 정말 예. 다재다능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왼편에 엄혜령 선수 그리고 오른편에 김소라 선수 등반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선수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네. 탄력이 좋아요. 거의 날아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김소라 네. 선수 예, 기대해볼 만도 해요. 근데 엄혜령 선수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야. 역전인데요. 김소라 네. 선수 초반에 네. 힘을 너무 많이 쓴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야, 네. 너무 아쉽습니다. 경기에 대한 예, 네. 뭐 집중도가 아무래도 뭐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김소라 선수 많이 아쉬운데요. 초반 속도를 네. 생각하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엄혜령 선수가 18초 118의 기록으로 4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대역전극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엄혜령 선수가 훈련을 많이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전지현 선수와 김형희 선수의 8강전이 되겠습니다. 전지현 선수와 김형희 선수 왼편에 전지현 그리고 오른편에 김형희 선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지현 선수, 김형희 선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등반하고 있는데요. 네, 실수하지 않을 듯 한데요. 네, 실수만 없으면 돼요. 네. 지금 예. 전지현 선수 막판 스퍼트를 네. 내네요. 이제 김형희 선수 약간 주춤했어요. 네. 네. 지금 초반에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네, 그렇죠. 예, 김형희 선수가 조금 중반까지는 컨디션이 좋았어요.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전지현 선수가 또 그걸 의식해서 막판 스퍼트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지현 선수가 17초 159의 기록으로 4강에 진출하겠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17초 159. 예, 여자 네. 선수들 중에서는 비교적 예, 나쁘지 않은 기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4강전에서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김아라 선수와 곽승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왼편의 선수는 김아라 선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는 곽승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아라 선수, 곽승은 선수 거의 비슷하게 지금 김아라 선수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곽승은 선수 역시 곽승은 삐끗한데요. 선수 역시 실수를 같이 해줬어요. 네, 지금 사이좋게 삐끗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뭔가요? 곽승은 네. 선수 중간에 결국엔 추락을 하고 말았네요. 네, 예. 김아라 선수 터치했고요. 이렇게 되면 곽승은 선수는 추락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스피드 경기에서는 네. 등반 중에 경기 중에 한번 추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벽면으로다가 붙어서 등반을 이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김아라 선수가 20초 086의 기록으로 4강전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